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부각된 우크라이나 리스크에도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 우려는 확실히 좀 잠잠해진 것 같고요. 이보다는 간밤 나온 1월 FOMC 의사록이 시장이 예상한 수준 내에서 발표가 됐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1% 이상까지 오르면서 2760선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1% 가깝게 오르고 있고 886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간밤 모더나 CEO가 코로나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 위주로 수급 집중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항공, 면세점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해운주들도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달리고 있는데요. HMM 현재 10%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흥아해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가장 큰 악재들이 하나하나 진정이 되면서 양지수 이틀째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상승폭 지켜주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오늘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종목별 흐름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받아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늘은 김대호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이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진 좀 않는 것 같고요. 또 긴축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시황 어떻게 볼까요? 뭐 일단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네. FOMC 이제 의사록 결과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욱 많은 발표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려감을 일으켰던 이 긴축 관련된 이슈는 딱 예상된 만큼만 발표가 됐고, 오히려 이제 긴급 소집이 또 이제 예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일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불확실성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안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지금 각국의 이제 전쟁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이 전쟁 우려감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상황이며 이란, 이스라엘 이 핵 합의 같은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일부 좀 안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 위축을 조금 더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 근데 이 수급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현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일단 빠른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만 해도 지금 UAM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오늘만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들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이전에 저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중소형주들이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서 앞으로 이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과 긴축, 이 두 가지 우려와 불확실성이 일단 진정이 되면서 양시장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도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중소형주 위주로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 상황에 대한 더 많은 분석과 이야기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을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또 저희가 어제 바로 또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두산중공업입니다. 또 하루 만에 8%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두산중공업 리뷰를 좀 확인해 볼까요? 뭐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전략은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이제 2만 원대 제가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17,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분할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유를 어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기존에 유상증자 청약이 있었는데 이제 신중인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거래가 되면서 2-3천 원 수준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중인수권이랑 기존 2차 유증 발행가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17,000원,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 앞으로 점점 감소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 상승 탄력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여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 점검 도와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또 공략주나 또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문자로도 또 쉽고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장 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중소형주 위주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좀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움직임,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들도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CBDC 관련주들이 또 그렇게 자주 움직이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네네. 이제 동계올림픽에서 원래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네네. 그것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 사실 이 디지털 화폐 그리고 이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 배경부터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에는 이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지만. 이전에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2013년도부터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진 시장에서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 원래 1,000원에서 1환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화폐를 개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 같은 맥락이죠. 기존의 현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꿈으로써 화폐 개혁이 필요 없게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세금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지하 경제에 있는 이 자금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조세 회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자금들이 GDP 대비해서 한 20% 정도 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게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하 경제에 있는 돈들을 다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수 확보도 조금 더 용이해지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재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투명성을 갖게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에서도 지금 강세로 작용을 하면서 디지털 위안화가 동계 올림픽 기간에만 지금 하루에 3,800억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되고 있고 점점 많이 사용이 되는구나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쭉 보면은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모의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구사업 1단계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라운드X라든가 뭐 관련된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1단계 연구사업이 1단계가 지금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고차원의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는 이 CBDC 관련된 이야기가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지털 화폐 분야가 또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앞으로 4차 산업이나 또 저는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은 눈여겨봐야 할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국의 관련 기술을 또 선보인 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CBDC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종목들 보시면 KCT나 KCS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가장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전략도 꼼꼼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KCT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지금 23% 가까이 좀 상승폭 굉장히 크게 키워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디지털 화폐 섹터 자체가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주가가 빠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작년 5월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호가창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게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하신다, 이 관심 있게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나눠서 분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주봉상 120선 부근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을 만큼 해당 구간 지지선으로 잘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추세 전환 가능한 상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키오스크 단말 사업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사실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관련주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조금 스스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당장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이 섹터를 바라보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KCS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KCS도 이전에 같이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승폭은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전에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 특징 있게 볼 수 있는데 기존에 7,500원 윗구간에 매물이 한 차례 형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구간 지금 맞고 떨어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 하방에 따라서 좀 매물,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해당 구간 튀어 오르니까 많이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주봉상 120선 부근 내려올 때 한번 타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네트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금 인출기 관련주로서 움직이는데, 사실상, 이제 현금 인출기의 이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네트 같은 경우는 양날의 검인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기업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고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봤을 때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투자를 하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 KCS, 한네트 일단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언급을 들어봤는데 정말 이 디지털 화폐 기술과 연관이 있는지 관련성이 있는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테마주로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좀 잠잠해졌을 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게 모든 섹터들이 다 돌고 있는 시장이에요. 저번 주부터 보면은 안 올라간 섹터가 없거든요. 네네. 자율주행부터 뭐 UAM도 오늘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말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화장품도 튀어오르고 네. 있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이 쭉 올라갔다가 소외를 또 되면은 또 거래량 없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서 조금 여유롭게 기존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섹터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가질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해가지고 순환매 장세를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구간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빠른 순환매 장세에 대비하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CBDC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모두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김대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자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20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 15만 5천 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난해 말부터 계속 좀 추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딱 15만 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좀 다행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된 타이밍에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최근에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들어가서 이게 지금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섹터를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트 바로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해서 이제 상장 이후에 강한 탄력 받았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없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특별한 모멘텀이 작용하기 굉장히 힘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앞으로 백신 관련해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이제 백신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새로운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 섹터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이오 섹터도 M&A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시장이 와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많은 이 바이오 기업들도 많은 상황이니까 해당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도 저기 현금 보유 비중이 많은 재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한 대기업 소속의 이제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는지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중 1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5천 원 부근 다시 좀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조금은 더 줄이시고 나중에 제대로 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조금 더 빠른 상승이 나올 때 추세 전환이 나오면은 공략을 하는 거를 재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드리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본전가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조금 더 갖고 가겠다 하신다라고 하면 20만 원대 한 21만 원, 22만 원 정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지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보실 거면은 11만 원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짧게 난 타이트하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13만 5천 원 부근 이전에 대량 거래량 실리기 전이거든요, 사실. 실리기 직전 이 주가를 생각을 하시고서 지지선 잡아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소외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21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4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중고차가 계속 좀 비싸죠. K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됐는데요. 자,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고 오늘 한 3만 3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12월부터는 좀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매수 지금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성장주를 좋아하는 성향의 이제 사람이라서 이제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와 미래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고차 시장 물론 지금은 반짝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 차량 생산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차를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린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그러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일 수 있으나 내가 정말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 주식 시장에서 좀 큰 목표, 이제 한 50%, 100% 이렇게 수익률을 목표를 하고서 한번 내가 좀 진득하게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직까지 사실 이슈가 많이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 역시 뭐 미래차 그리고 오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탄력받을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재무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무래도 지금도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안정적인데 1조 4천억짜리 기업이 지금 매출액이 1조 3천억 정도가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성장성을 좀 가산을 못한다라는 점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가 되면 이 중고차 시장은 자연스럽게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렸으니까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7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동부제철 매수가 15,000원에 비중 15%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KG 동부제철도 철강주 내에서 거의 좀 제일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이 오늘 1,250원 정도 거의 계속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모멘텀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피크아웃 우려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피크아웃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주가 탄력을 받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사이클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철강주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 뭐 길게는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이 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타점을 잘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좀 오래 기간 동안 고생하는 섹터거든요. 근데 지금 15,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손실폭이 좀 30%에서 4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는 일단 권해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관련된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뭐 수요가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이슈들 나와주고 있으니까 혹여나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본전 부분에서 조금 비중을 조절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실적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실적을 내주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라.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매출액이 이번에 3조 3천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3천억이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은 상황이니까 그래도 지금 투자 심리가 죽어있는 상황이라 그렇지 피크아웃 우려감 때문에 또 죽어있는 상황이라 그렇지 긍정적인 소식들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15,000원 부근 한 차례 기다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차트적으로 조금
사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거래대금 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기는 했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현 구간에서 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만원을 지켜주는지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요.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니까 14,000원, 15,000원 부근 오면은 좀 비중 조절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량 매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권에 오면은 다른 섹터로 교체를 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반등을 기다려보시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시고 종목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니몰이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50%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 화장품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토니모리도 한 8%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 매수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7,000원이시면 2018년 초반대 가격대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정말 몇 년째 내내 계속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저 지금 되게 당황했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 토니몰이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계속 TV 방송 할 때도 네. 여러 차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종목은 제가 정말 선호하지 않는 기업인데 지금 현 상황 보면은 지금 차트 바로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면은 한 번도 반등이 나온 적 없는 종목이에요. 이게 네네. 주봉인데 2015년도, 16년도 이후로부터 한 번도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주가를 보면은 주가를 보고 지금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도 중반대에는 분명히 토니몰이 오프로드 샵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만큼 좀 이 시장 자체가 이 토니몰이라는 기업의 시장 자체가 좀 시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이 좀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이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씩은 좀 줄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미 좀 후퇴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화장품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른 화장품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도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넘게 네. 떨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교체를 좀 권해드리는 바고요. 지금 또 이 올림픽 과정인데 지금 이 국가들 간의 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 되게 밀어내는 상황이고 한국인들은 이 중국 심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서 또 배척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한한령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발생해버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이제 내가 좀 비중을 줄이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냐. 120선 그래도 돌파가 한 번씩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주봉상으로 120선 위쪽으로 한 차례씩 터치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오는데 120선 터치 나와주고 이제 좀 손실폭이 줄어들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화장품 테마가 계속해서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탄력 받아서 올라갈 때 화장품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부각받을 때 추세 전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에서 비중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씩 121선 터치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0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덴트 매수가 21,000원에 비중 40%인데요. 비덴트 최근에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가상화폐 가격이 좀 반등을 하면서 때때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17,100원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반등 가능할까요? 지금 자리가 그래도 네. 좀 단기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도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가상화폐 네. 관련해가지고 미국 정부 쪽에서도 뭐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고 그래도 지금 한동안 인플레와 전쟁 우려감 때문에 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주가 역시 반등을 한 차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실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21,000원에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호실적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충분히 21,000원 수준까지는 한 번에 튀어오를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뭐 그렇게 매물대가 두꺼운 구간도 아니니까 한번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비중 40% 너무 과한 부분이 있으니까 비중을 10% 정도까지 좀 축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제가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규제 관련된 이슈보다 긍정적인 이슈들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테마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단기 자금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구간에서 오버슈팅 기대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지금 물려 있지만 21,000원에 물려 있지만 주가 바닥을 조금 지금 추세 전환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으니까 올라간 자리에서 테마 형성이 되면은 충분히 오버슈팅으로 수익권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구간 21,000원에서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 전략 세워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전에 대량 거래량 발생하고 횡보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좀 비중 축소도 생각을 조금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매수가 회복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EN 플러스 매수가 3,300원에 비중 20%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해서 또 움직이는 기업인데, 일단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3,465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익 중이십니다. 자, 이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도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주주 지분율이 정말 처참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업 정보를 좀 보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가총액 1,800억 수준에 있는 기업인데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무려 뭐 7.74%나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전에 얼마 전에 최대주주 변경 공시도 한 차례 나왔던 기업입니다. 단순 투자에 의해서 일반 투자자가 대주주가 되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 기업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과거에 또 소방차 관련주 이런 기업으로 움직였었는데요. 그런 부분 사실상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큰 모멘텀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 기업이 사명 변경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명 변경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너무 자주 바꿔버리면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도 좋지 않고 기업의 이 사명도 자주 바꾸는 만큼 리스크 요인이 너무 크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종목 역시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권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혹시나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요소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비중 같은 경우는 20%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5% 정도만 남겨놓고 전량 매도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매도를 전량하시는 매도. 게 그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큰 종목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전량 수익 실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렇게 오늘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상위 1% 수익을 내기 위한 김대호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는 현금이 널러 넘치는 시장, M&A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M&A 관련 이슈 계속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M&A 이슈도 나와주고 있고 각 글로벌 기업들 계속해서 M&A 이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자 이제 다른 기업들도 M&A에 대해서 슬슬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한컴그룹이 한컴 MDS를 매각을 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같은 M&A 이슈가 발생을 할 예정이니까 이 M&A 시장 어떤 기업들이 M&A를 많이 진행을 할까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어제자 기사인데요. 인텔 7조 원의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를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M&A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이 AR 기업인 아포스테라를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삼성 M&A 재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M&A 어느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더욱더 많이 할까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어떤 산업군들이 수혜를 받을까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엔비디아, 글로벌 웨이퍼스, AMD 등 M&A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기업들 M&A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M&A를 강조드리는 이유인데요. 현금성 자산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00대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추이를 쭉 체크를 해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전 고점 대비해서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대 기업 현금들 쭉 체크를 해보면은 이 현금 흐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임을 여러분들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냐면은 이제 M&A를 살 수 있는 M&A를 진행할 수 있는 실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무려 124조 2천억 원 수준의 지금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현금이 많은 만큼 굉장히 많은 M&A 이슈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봇 산업군들이 엄청난 상승폭을 가져왔죠. 대표적인 종목들 뭐 퍼스텍이라든가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이 거의 저점 대비해서는 100% 가까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M&A라는 재료가 강력한 이슈인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나올지 쭉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들 말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자회사인 하만에 조금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집중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하만의 실적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 하만이란 기업은 5년 전에 삼성전자가 한 10조 원 정도를 주고 인수한 기업인데요. 이 인수합병한 이후로부터 영업이익치가 계속해서 낮게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6천억 달성을 해줬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포인트냐? 앞으로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이 투자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수익이 안 나와줬던 기업이 이제 막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위의 CEO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기업을 조금 더 밀어줘가지고 지금 궤도권에 올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군이니까 하만 앞으로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지 포인트를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함에 따라서 수익 개선이 시작이 됐는데 매출을 이제 좀 더 올릴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하만이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냐 이제 아포스테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이 화면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앞에 유리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라 내비게이션을 화면 HUD 디스플레이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떤 시너지가 있는가? 자동차, 미래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꼭 지금 HUD 부분 그리고 카메라 부분 이런 부분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하만 아포스테라가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수를 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 것을 시사하는가? 차량용 반도체 부문에 투자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한 차례 진행을 AR 기업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설계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비메모리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중에 이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설계,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투자가 조금 더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M&A가 이제 진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부분 그리고 다른 기업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속도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좋은 M&A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표를 갖고 왔는데 2021년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2000년도부터 최고치에 있는 M&A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앞으로 올해는 더욱더 좋은 M&A 시장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가치가 47%가 증가를 했으며 앞으로 22년도에 더욱더 많은 M&A 자금이 있는 상황이니까 긍정적으로 계속 M&A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재료만 나와주더라도 주가 상승폭이 20%, 30% 그냥 나와주는 이슈니까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산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인데요. 오늘 어제 이슈가 나왔었죠. 어제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올해 반도체 산업계가 56조 원 이상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군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소식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 최고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투자는 더욱더 지속이 될 것이다.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M&A 관련 이슈에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어떤 소식이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어떤 소식을 말하냐면 M&A 할 경우에는 공정위에다가 수수료를 납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M&A를 진행을 하면은 결국에 수수료를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없던 비용이 생겨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이제 수립이 되기 전에 M&A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슈들도 있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조금 잡아보도록 하면요. 대형 그룹들 현금 보유가 최고치에 이르러 있는 상황이고 M&A 시장 전망은 2022년도가 이전보다 제일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반도체 관련 산업군들 M&A 투자 수에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에 조금 주목을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 주요 이슈들 체크를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련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인텔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인수 소식을 밝히면서 삼성전자도 M&A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의 M&A 관련 주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또 어떤 종목일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이 반도체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네. 있는 척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척하고 있다고요? 네. 네.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이거든요. 네. 이제 반도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섹터인데 결국에 이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 주인 나무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M&A 수혜를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M&A 이슈에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향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최근에 비스포크 이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네, 혹시 네. 비스포크 사용을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는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사회초년 그리고 결혼하시는 분들 네, 네. 다 보면 이제 비스포크로 집을 도배를 하고 계신데 그 비스포크 장비들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카메라가 없는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요새는 다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가전 부분 호환기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반도체 부분 투자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투자가 점점 늘어나는 건데 가전 부분도 조금씩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되면은 동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전자에서 최근 들어서 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데
이제 로봇 청소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카메라도 달려 있고 또 자율주행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충분히 삼성전자가 이런 섹터들에 투자를 할 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나무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 급성장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매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정보 잠깐만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대주주는 드림텍이라고 있는데 드림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관련 부분 협력사로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 번에 긍정적인 소식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매출액이 2020년도에 5천억까지 올라가고서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으나 2021년도 지금 5천억에 230억까지 영업이익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가총액이 1,5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성을 가산할 수 있는 기업에 지금 영업이익이 230억씩 나와주고 있다. 한 7년, 8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영업이익으로만 충분히 이 덩치의 기업을 인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기술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121선 딛고서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불과 이제 증시가 좀 안정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량 거래량 발생했다는 점이 이 순환매 이번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차례 지금 120선까지 분할 매수 좀 잡으시고 현재가 이하부터 11,300원인데 현재가 이하부터 이제 120선 15,500원 정도까지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유효할 것 같고요.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을 넘어가지고 이제 이전 고점 부근 14,000원까지 충분히 기업 실적을 보면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전장 분야뿐만 아니라 또 가전으로까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나무가를 공략주로 제시해드렸고요. 현재가 이하에서 121선 부근, 1,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꼼꼼한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전문가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도 우리 양시장 계속해서 탄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초가에 그렇게 큰 탄력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 그려내는 그래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1.38% 강세 속에 2,767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1.23% 상승한 88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세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특히나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지금 기관과 함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조금 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금융업 쪽 또 운수창고 쪽으로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 어제 외국인들 대량으로 사들이더니 오늘은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쪽에서 주로 많이 내놓고 있고요. 코스피와 비슷하게 금융 쪽에서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HMM이 지금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매기세가 해운주로 몰리고 있고요. 올해에도 그 운임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HMM도
함께 10%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살펴보시죠. 지금 LA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금 선진국을 위주로 마스크를 벗는 데에 대한 기대감이 화장품 쪽으로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치환불이 17%, 글리오도, 클리오도 지금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업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금융업 쪽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 벌써 5만 원 목전에 두고 있고요. 지금 하나금융지주는 4년 만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 어제 강했던 LG화학과 카카오 두 종목만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77%의 낙폭, 카카오는 약과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